오늘 설교 제목은 외침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침하면 자주 생각났던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새벽에 우리의 잠을 깨워주는 그 외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동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가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4000년 전부터 예전부터 이렇게 이 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창조물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 창조물을 위해서 동틀 무렵이나 2시에서 3시 또한 해가 일찍 뜰 때 여러 차례 나라마다 좀 다르게 이 닭들이 이렇게 울어댑니다. 닭들이 이렇게 울어댈 때 사람들은 아침이 밝았나 보다, 새벽이 오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시계가 없을 때는 이 닭 울음소리가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닭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닭 우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겠다. 그래서 이 닭이란 울음소리를 그때 그 당시뿐만 아니라 4000년 전에 또한 오늘날 우리들도 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새벽이라는 것을 열게 하는 그런 소리로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물론 이 창조물의 원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창조물의 원리에 따라 쉼 없이 변남 없이 지금까지 울어대고 있는 이 닭.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닭은 이렇게 창조물의 그 원리에 따라 잘 순종하고 이렇게 때가 되면 울어대는데 이 사람들은 창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반항할 때가. 그리고 임마누엘 페스트라 위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임마누엘 페스트라 위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을 틀어보면 그분이 원래 쓸 때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도 좀 사셨죠. 그래서 이만열이라는 한국 이름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쓸 때는 문화적인 측면, 문학적인 측면 또 국문학, 또 인문학 이런 측면들이 사라짐으로써 인간들의 참된 철학과 도덕이 사라짐으로써 정말 물질만능주의로 또한 더 나아가서는 빠른 성장과 빠른 소득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쉽다. 왜냐하면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 무조건 빨리 가고 빨리 이루려는 이것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측면도 이제 그분이 그의 책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이걸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설교에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 원뜻과 다르게 이렇게 속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방향이 맞는 것이냐. 오늘 그 요나라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엄청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이 뭐냐면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는 이 선지자들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명령들을 패턴으로 삼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는 이러한 명령을 받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막 벌벌 떨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이게 순종하려고 마음을 가다듬고 열정을 품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요나는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아주 속도가 빠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했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기 위해서 빠르게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명령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주어진 것은 요나는 그 히브리어 그 뜻은 비둘기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신약에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나타나죠. 바로 그 14장 25절에
그 때가 언제 때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BC 760년대 그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로보암 2세가 바로 BC 760년대 활동했기 때문에 이 요나가 그때 활동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요나가 나오고, 물론 또 예수님도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누구의 그 간증을 하게 되냐면 바로 요나의 증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이 요나라는 인물은 구약과 신약에 다 나오는 인물이다. 그리고 불순종을 대표하는 선지자 하면 누구요? 요나 선지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활동 범위는 어디였냐면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다. 그러면 그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뭐 엘리야, 엘리사는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이렇게 범위를 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바로 대부분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리고 엘리사, 엘리야 이런 식으로 북쪽에서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바로 사명 받는 것이 뭐냐면 일어나라, 가서 외쳐라. 이것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 신탁, 하나님의 명령을 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줄 때 그렇게 했던 패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 패턴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예. 가서 가르치라. 이렇게 외치라, 가르치라는 것들 이렇게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의 일은 일어서서 가서 외쳐라. 또한 전하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의 그 사명의 원리 중에 시작이었습니다. 시작. 그런데 요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그런데 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를 보면 불순종의 아이콘이다. 불순종한 선지자 중에 대표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나를 자세히 보면 꼭 누구하고 닮았냐면 여러분 누구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예? 꼭 저하고 많이 닮았어요. 저하고. 왜 저하고 많이 닮았냐면 저는 사실 담임 목사를 하면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힘들었을 때가 거기서 중에서 설교만 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설교자의 입을 바라보면서 설교자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있고 프리칭 타임이 있고 티칭 타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목회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계속 앞에서 앉아가지고 프리칭 타임인데 지금 설교를 들어야 될 타임인데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석이 좀 있거든요. 어떤 책을 보면 주석을 막 읽어보고 뜨적거리고 와 그러면 옆에 사람들도 그 소리에 이렇게 방해가 된단 말이죠. 저를 안 봐요. 저를 안 보고 계속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나오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앞에서 가고 있으니까 설교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분이 막 앞뒤로 찾아보고 뒤도 찾아보고. 근데 저는 절대 예배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앞에서도 제가 비록 알지만 아 저거 좀 저 구절이 이쪽에 있는데 좀 틀리게 이야기한다라고 한 것을 발견하도록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목사님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할 때 그런 것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이 설교할 때 내가 잘 듣는 것이 순종의 훈련이고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예배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을 잘 찾아보고 이런 것들은 언제 해야 돼요? 커피 브레이크 바이블 스터디를 하든지 집에서 해야 되는데 이 프로클레임, 이 타임하고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원래 저분이 저런 분이냐 그러니까 예전 목사님이 있을 때도 그렇다라고 그러더라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런데 너무 고민이 돼서 아 그분 쳐다보기 싫어서 정말 설교가 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 그래서 주일만 되면 아침만 되면 아, 또 그분이 그 앞에서 계속 이렇게 띠적띠적 할 텐데 아 이거 좀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막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하기 막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한국의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정년을 하시면서 저희 학교에 와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제발 포커스를 부정적인 사람한테 포커스를 두지 말고 자기의 설교에 가장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을 포커스로 설교를 하십시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전하는 여러분들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그분을 이제 그냥 냅뒀어요. 아, 이분 때문에 제가 설교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뭘 찾아보라 그래도 찾아보지 않고 이 앞에서 읽으세요 그러면 읽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냅뒀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처럼 이렇게 잘 보고 있잖아요, 저를. 그리고 막 아멘도 하고 그러면 내가 막 기분이 나와서 더 좋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설교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가 서로 상반간에 은혜될 것이다. 굳이 잘 안 듣고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려다고 막 치는 설교하면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닫고 이제 눈 방향을 이렇게 보고 이제 김광근 목사님처럼 이렇게 본다 할지 이렇게 보면서 가장 잘 듣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제 눈을 항상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을 때 너무 전하는 것도 힘든데 요나는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얼굴을 표하면서 저렇게 갔을까? 요나도 무슨 사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나도. 선지자이면서도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면서도 왜 저렇게 말씀을 피해서 가야만 했을까? 왜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는 하나이지만 매 순간 어떨 때는 설교하기 싫을 때가 상당히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을 전해드릴 이유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요나가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재빠르게 가야 될 니느웨로는 가지 않고 재빠르게 더 반대 방향은 다시스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버렸습니다. 이 언어 어휘력이라고 있는데요. 내려가다 내려가다 이것은 또 피하다 피하다는 점점 이 요나서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나타내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렇게 무시하고 저렇게 재빠르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뭐 다시스 하면 어디냐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뭐 먼 바다를 이야기한다. 다시스 해가지고 타라시스 해가지고 뭐 먼 바다를 이야기한다. 아니다. 스페인이다. 3,000km가 넘는 스페인이다.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뭐 스페인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니느웨와 같은 반대적인 입장, 지중해에서 가장 멀다고 하는 땅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3,000km가 넘어요. 예, 그쪽으로 이제 도망갔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죠?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에게 전파했던 것이 뭔가? 우리 한번 읽어보자. 또 너희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호세아나 아모스나 요나나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할 때 그들은 여로보암 2세 때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탁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혼탁함. 바로 여기에서 보다시피 선지자나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려고 이런 선지자들이나 나시린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선지자나 나시린을 어떻게 대하냐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포도주에서 나온 포도 열매로 나온 모든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셋째는 뭐죠?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머리를. 이 세 가지 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나시린들에게, 나시린이라는 것은 특별히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구별되어 바쳤던 사람들이 나시린인데 그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이냐면 먹이지 말아야 할 포도주를 먹인단 말입니다. 먹게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무엇을 하죠?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다원주의이면서도 하나님 멸시주의로 빠져간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요나의 모습처럼 발견됩니다. 아, 요나가 왜 증거를 못했는가? 그는 그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사실 BC 760년에 이 요나의 그런 사역이 진행되었다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해버렸냐면 BC 721년에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뒤에 멸망을 하냐면 40년 뒤에 멸망을 합니다. 왜 40년 뒤에 멸망을 하냐? 그들의 악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린에게 하지 말아야 될 포도주를 강요하고 먹게 하고 에레미야,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입을 막고 하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강심장으로 변해버렸겠습니까? 좋아, 죽어도 나 안전한다 이제. 내가 두 번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한가 봐라. 나도 싫어. 나도 욕 얻어 먹어가면서 예언한다는 거 싫어. 그래, 너희 듣기 이렇게 나라적으로 또한 선지자들의 마음도 이렇게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굳어져. 물론 이걸 이기고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는 잘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바로 요나를 통해서 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것들을 알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이거에 더하여 바로 자기가 전하러 갈 느니웨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악독한 나라입니다. 아주 악독한 나라예요. 주변 나라를 못 사게 굴고 그 느니웨, 아수르의 수도 느니웨 아니겠습니까? 그 아수르의 땅 느니웨 수도의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정복하고 두째로는 그 사람들의 포로를 잡아가지 않습니까? 포로를 잡아가면 개 취급하고 또한 그들을 정말 노예로서 취급하는데 노예 중에 노예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포로를 심하게 다루었던 그런 악명 높은 나라가 바로 아스르, 느니웨 성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스르의 그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누가 가서 복음을 또한 누가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관계적으로 좋지 않은가로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 나라이고 저렇게 악독한 나라 저런 나라에 하나님이 회개를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그러한 예언을 하란 말이야. 도대체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인식, 이 두 가지의 큰 인식들이 머리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서 목사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고 수 없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나는 주의 증인이 되겠다, 제자가 되겠다, 주안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발견하지만 실제로 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나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외침과 외침이 서로 결합돼서 세워나가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기에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하나님께서 요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큰 바다를 내리신다. 이것을 이제 뭐 해탈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던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던지라는 원래의 의미는 던지다는 의미예요. Hold. 이게 영어는 hold죠. 던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다를 던져버려요. 큰 바람과 그 바다의 파도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이렇게 던진다라는 그 작전이 뭐냐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외치게 하는 그러한 작전이 되는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될 때 배가 완전히 이 파산돼서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깨지려고 할 때 사공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팔레스타인의 신들은 여기 하면 욥바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욥바에서는 팔레스타인들이 보통 배를 움직이고 페니키아 사람들이 배를 움직이는데 그들에게서는 크게 세 가지 신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신. 첫째는 개인적인 신을 소장하게 돼 있고 또 가족의 신을 소장하게 돼 있고 세 번째는 국가의 신을 소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세 개 이상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개 이상. 돈 있는 사람은 그 개인적인 그 신을 잘 깎아서 그 좋은 재료로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하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의 세 가지 종류의 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렵고 어두운 폭풍 가운데 각자 자기의 신에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던질 때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때 모든 인생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한다는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분의 섭리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 먹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긴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던짐이 육신의 재물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지만 이 인간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 뭔가? 정말 그 바라고 있는 것은 배 밑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입니다. 배 밑에서 잠자는 자. 그런데 이 잠자는 사람을 누가 깨우느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장이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여기서 발견됩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선장을 통해서 외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외치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찬양하라 주로 오신 이름 주로 주님으로 오신 이를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니까 바리새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침묵하게 만들어라 당신의 제자들을. 그럴 때 저들이 저렇게 외치지 않으면 돌들도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외치게 한다. 그러니까 요나를 죽이지 않고 요나를 깨우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바로 선장이 외치게 되는 선장이 어떻게 외친다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배 밑에 자고 있는 그 요나에게 우리는 일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일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오늘도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일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통해서 바로 요나를 깨우며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외쳐서 나를 깨워서 외치게 한다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야지, 그래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지,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삶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정말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든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말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얼마나 많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함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끔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침이 꼭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외침이 일어난다는 것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목사로서 목사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외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외치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정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해도 뭘 결정할 때도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렇게 힘든 것 같아서 그때 자주 사용했던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이 사건의 원인인지 폭풍을 내게 했던 그 원인이 누구로부터인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물론 잠언서 16장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심지어 제비를 뽑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뭐 제비를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란 말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섭리하고 있다는 의미지 모든 일을 제비로 뽑아서 결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읍시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너지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선장이나 선원들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요나를 보고 알 수 없는 인물로 취급한 것은 요나의 정체성도 많이 흐려졌고 감추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그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서는 태슬, 이렇게 옷 가운데 파란 구슬이랄지 줄이랄지 이런 것들을 달고 다니므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게끔 이렇게 표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걸쳐야 될 두루마기가 있고 옷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유대인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감췄다는 것은 그 정도로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 줄도 모르는, 심지어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전혀 못 본 사람, 알지도 못한 사람, 배를 타거나 비행기 탈 때 아, 저 사람 차이나다. 아, 저 사람 에이시안이다. 저 사람 아메리칸, 저 사람 유로피안이라 우리도 알게 되는데 그 지역에는 그 고대 근동,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나 사마리아나 그 팔레스타나 페르케니아가 큰 땅이 아닙니다. 큰 땅이 아니에요.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쟁을 서로 많이 치렀기 때문에 특징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아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니느웨의 어떤 문제 회개를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만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처지. 여러분도 혹시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면 아, 저 사람 기독교인 같아. 아, 저 사람 목사 같아. 저 사람 성도 같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지자인 요나가 이 정도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린 상태.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 정도 간영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어로 히브리라는 그 단어는 강을 건너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너다. 바벨론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왔어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인, 히브리인 한단 말입니다. 유브라테스를 건너온 그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하는 자로다. 본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요나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되면, 제비를 뽑는 상황까지 오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히브리인이야. 천지와 바다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나는 크리스찬이야. 단순히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교회 다녀. 뭐 이렇게 표현한 거와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감동 없이, 느낌 없이. 아, 그냥 나 교회 다녀.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외칩니다.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왜냐하면 그들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팔레스타인이나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 가지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개인적인 우상, 가족 우상, 국가적인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힘이 없는 우상을 대할 때도, 사람이 만든 우상을 대할 때도
그렇게 심각하게 신적인 힘을 의지하는데 하물며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때 외침 계속해서 선장이나 선원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깨달을 수 있도록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쳐야도 되겠지만 우리가 외침을 들을 때 우리의 깨달음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외침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외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이 닭을 통해서도 새벽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소리를 치게 하고 이 미물인 가축도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따라 이렇게 순종하며 간다면 이 가축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가축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very good, 그냥 그것이 아니라 very good 스스로 만드는 인간들이 또한 인간에게 그렇게 가치 부여를 해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고 진리를 외치라고 할 때 순종함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외침입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외치지 않을 때 또한 상대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외칠 때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의 원리,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복잡한 생각을 걷어낼 때 행복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존귀한 존재로, 화평의 존재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맺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을 희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거나 불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외침으로 내 영혼이 은혜를 누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외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많은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외쳤고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확증을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또 다른 외침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외치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나에게 저그만 외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외침을 듣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